하나 봤어요. 핑크렌즈. 그리고 날씨 야외 촬영의 변수 벌레. 그니까요. 근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아 말하지 마. 내가 벌 봤어요? 왜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 나도 벌레 안 무서워하고 싶다. 네 저희 첫 원 리허설 가겠습니다. 원래 좋아하죠? 아니요 원래 좋아하죠. 어딨어? 봤어요? 여기 먹같이 생긴 지네 같은 애들 진짜 많아.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특이한 애들 진짜 많아요. 주황색 머리 달린 미니 바퀴벌레? 뭐 그런 것도 있고 주황색이야 막 머리가. 근데 그 벌레 친구들이 주황색인 애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알아요? 저 옛날에 개구리 배가 주황색이었는데 진짜 소름 돋아. 그게 너무 무서웠던 그 어릴 적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많아. 저 길쭉 길다란 애들 가까이서 봤어요? 찍었어요. 무슨 점박이 찍었어요? 썸네일? 괜찮아요? 얘 진짜 징그러. 가까이서 봤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신기한 애들도 많아. 여기 뭐야? 여기 뭐예요 근데? 여기는 여주? 애들 뭘 아세요? 여주요? 쌀? 여주 쌀? 네, 저는 오늘 참외도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참외 그 참외 대회? 파티? 그런 게 있던데? 파티? 축제? 축제야. 참외 축제. 이따 봬요. 어디 가세요? 꽃 때리고 있는데 머리가 산발이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왜 찍는 건지. 저 음방할 때 산옥 올 때 팬들한테 줄 거예요. 근데 안 겹치게 하려고 지금 200몇 장을 찍어야 되거든. 막 밥 먹을 때도 찍고 이동할 때도 찍고 그럴 거예요. 네, 화이팅! 청주도 로케이션으로 바로 정리하시고 이동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게요.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니께 멤버들 저 고구마 붕어빵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붕어빵 중에 짱이었어요.
뭔가 오글거리는 말은 못하겠어. 그치만 엄청나게 감동 먹었고 엄청나게 힘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글귀랑 사진 하나하나 그렇게 메뉴 하나하나 좀 고민하고 멤버들이 고른 거에 너무 느껴져가지고 감동받았고 처음 솔로 준비하던 그때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약간 지금 몇 주째 멤버들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보고 싶어요. 요즘 좀 화나시는 데 없으세요? 잠깐 가시면서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진지한 거. 네. 네, 저희 이제 정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잠깐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갈리를 이렇게 진짜. 네,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서로의 카드를 주시하고 있다가 둘이 앞에 오가되면 울리는 거예요. 서로의 카드를 주시하고 있다가 둘이 앞에 오가되면 울리는 거예요. 서로의 카드를 주시하고 있다가 둘이 앞에 오가 되면 울리는 거예요. 나른하게 먹을 거야. 액션? 서로의 카드를 주시하고 있다가 둘이 앞에 오가 되면 울리는 거예요. 네, 저희 녹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으로 바로 쏘세요. 네, 카메라 쪽으로 넘어뜨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레디? 액션! 쏟았어요. 근데도 이쁘네. 이런 컨셉. 팔로미 됐다. 약간 이렇게 오 좋아요. 4월 21일 일요일 9시 15분이거든요. 지금 거의 두 달 남았는데 발매 되게 실감이 안 나요. 앨범이 나온다는 언제 나려나 실감이. 아직 두 달이나 남아서 그런가. 이번에는 원스 앞에서 무대를 해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빠져가지고 이걸 찾았다니까요. 공개된 거지만 공개해도 될까 이거? 이거 나 중고딩 때였던 거 같은데? 이거 보실래요? 언니 눈물의 여왕 봐요? 아 현실 세계? 아 에? 이거 나 에? 아 너무 웃겨. 네, 이렇게 트레일러 촬영까지 다 마쳤습니다.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뮤비 비엔드 갑시다. 저 추워가지고 걱정돼요. 약간 첫 씬이 그 군무 씬이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몸도 좀 풀고 몸에 열도 좀 내면서 그렇게 시작해볼까 봐요. 저 때요 좀 약간 미국이랑 어울리나요? 안녕하세요. Guys, let's get the crash pads out. 제가 진짜 완전히 딱 2년 만에 솔로 컴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팬분들이 이집 기다린다, 또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제가 원래 스포를 좋아하는데 입이 근질근질하긴 했어요. 저번 팬사 때 특히. 저희 단체 활동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멤버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잘 마무리하고 별탈 없이 잘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맑게 해줘요? 한번 맑게 해줘? 어, 좀 그렇게 아까부터 날씨 조정 맞냐면서 엄청 핀잔을 주시더니 안 믿다가 안 믿다가 지금 날씨 조정 맞자? 난 비 오다가도 갠다니까? 선샤인 페어리라고 해. 선샤인 페어리? 너무 멋있네 저거. 결혼하다가 흥에 못 이긴 거잖아. 아 이끌린 거야 결혼하다가. 그거 조금 불편한데? 결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이제 흥을 못 이겨서 이끌린 걸로 합시다. 결혼식은 치른 걸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후 2시인데요. 한국은 지금 새벽 6시를 향해 가고 있네요. 지금 근데 한식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진짜 김치찜이랑 삼겹살, 냉면, 된장찌개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뭔가 설렁탕, 갈비탕
김치찌개, 갈비찜. 마지막 날 촬영이 끝나고 한식집을 가자고 얘기를 들려보려고요. 오킴. 페어리라고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어, 나 그러면은 외국 원수들한테 별명 생겼다. 선샤인 페어리. 지금 갑자기 비가 그냥 머리가 젖을 정도 와가지고 그래서 중단된 거죠? 네. 같이 와요? 같이 기다려요?